에이, 과자나 먹어야지. 네. 도시락 선택에서 혼자였던 여자들에게도 기회가 필요하다. 깃발을 먼저 뽑는 여자는 원하는 남자와 데이트를 할 수 있다. 여자 4호와 여자 5호가 동시에 깃발을 잡았다. 자, 박싸움으로 결정하겠습니다. 시작! 두 여자 중 누가 데이트권을 가져갈까? 4호분한테 데이트권 드리겠습니다.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아 너무 억울한 거예요. 제가 또 얘기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열심히 획득을 해서 제가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진짜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아까. 1언니 왜 그래? 갔다 오시지. 생각지도 못했던? 준비하세요. 알겠습니다. 아, 준비하세요. 여자 4호가 남자 1호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. 어? 뭐지?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. 왜냐면 데이트권이 3호님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3호님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기다려봐. 와 재밌어 웃겨. 세 번 내려가는 게. 저희 차 한 잔 마시고 올게요. 뭐 하는 거야? 이게 난 거야? 네. 자. 진짜 이렇게. 이런 데가 있었어? 예능을 나가면 장기나 특기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예능을 되게 무서워했거든요. 하나 해줘. 아이 이미 어? 늦었죠 이제. 가기 전에 하나 해줘요. 승태야, 고생태. 비슷하지 않아요? 잘하네. 비슷하죠? 네. 왜 근데 아니 친구들이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. 좀 더. 한 번 이렇게 좀. 오 잘하신다. 좀 더. 상태야. 좀 더. 좀 더 입을 보자. 상태야. 코평수를 좀 더 넓혀야 돼. 코평수를. 상태야. 좀만 연습하면 되겠네. 힘들다. 좀 연습해 볼게요. 네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 돼요. 아 그럼 이거 할 거 그랬어요 자기소개 때. 그러니까. 사우님에게는 어드바이스. 인생에 대한 선배로서 이제. 네, 많이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고 온 것 같아요. 거기까지가. 예. 네. 도와줬다는 네, 말은 많이 통했는데, 네, 어떤 이성적인 호감보다는, 저는 약간 처음 스타일, 처음에 딱 그 느낌이 되게 좀 중요해서, 예. 네. 몰라요. 아, 누가 누구 찍었는지 몰라요? 누구 찍었는지 몰라요? 남자 1호는 처음부터 여자 3호에게 호감이 있었다.
쑥스러워가지고 말도 잘 못할 것 같은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